하나님의 희로애락을 곧 자기 것을 느끼는 게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범죄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는 모두 개성 완성을 했어야 했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서 완성한 인간이 된 아담과 하와가, 네, 보십시오. 즉 생육하라.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 합성일체화함으로써 자녀를 번식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 사회기대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 아담 하와가 하나 되어 합성일체화해서 참 가정을 이루었어야 했죠. 번식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회기대를 이룬 가정이나 사회는 개성을 완성한 사람 하나의 모양을 담게 됩니다. 인간이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그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어서 비로소 기쁨을 누리시게 됩니다. 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랑에서 자신의 존재가 선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타인과 다른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제2축복을 이루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